자, 오늘 전문가들 상승 예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승이 4명, 부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나스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의 조윤석 팀장은 보합권장 전망을 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영원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화일약품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의 조윤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뉴욕 증시는 뭐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CPI 지표와 FOMC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최근 PPI가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좀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미증시가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0.5% 정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뉴욕 연은에서 좀 발표하는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5.9%에서 5.2%로 기대 인플레 자체가 좀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갱신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높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CPI까지만 좀 뒷받침이 돼준다라면 미국의 빅스텝 이후에는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증시는 최근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거래가 좀 말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종목들이 좀 호가가 좀 비어 있으면서 하락폭이 좀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에 있어서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상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개별 종목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인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건설주들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숏포지션에 취해지고 있고 5G,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쪽은 롱포지션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구분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는 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큰 상승보다는 관망세가 이어질 거고 업종별 흐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CPI 지수만 괜찮게 나온다면 FOMC 이후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자, 이제 지수가 2370선대로 후퇴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PI, FOMC 아주 큰 두 개의 큰 이벤트가 대결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지수상으로는 매우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도 변동성 크기 자체가 평균적으로 약 1%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시장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모멘텀이 좀 강한 상황이고 내년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당연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수 외에도 종목별로 아주 치열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어제 같은 경우는 옐런이 인플레가 내년에 우려가 없다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내놨고요.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유티미뉴스 기자가 연준 내에서 팽팽한 의견들이 충돌한다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말은 연준 내에서도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게 되면서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피크아웃을 고려해보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크게 급락하지 않는 한 개별적인 주식은 계속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고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망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지난번 9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광고에 더 확장성을 보이면서 미디어 랩 사업까지도 좀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이제 중간 광고를 포함한 저가형 상품을 출시한 이후로부터 넷플릭스와 독점 판매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최근에 좀 바닥권에 좀 지지를 해주고 장기 입평선의 지지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 구간의 좀 접근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이런 부분들의 영향보다도 일단은 좀 IP를 활용한 흐름들과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공략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에서도 1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중국 시장에서도 다른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을 제치고 현재 임플란트 관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품질뿐만 아니고 현지화가 매우 잘 돼 있고 그런 그 로컬리제이션 전략이 매우 잘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시장 성장률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중국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만 해도 적어도 30%씩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시장 모멘텀이 리오프닝을 인해서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중국에 관한 그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하죠. 식립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침투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주가의 하락 요소로 작용했었죠. 바로 중국의 VPB 정책 법안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리스크는 점점 제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매출액 1.3조 그리고 영업이익 2,500억에서 2,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도 밸류에이션상 매우 싼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기만 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충분히 잡아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네, 중국 시장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스템 임플란트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